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우리의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참 중요한 계획이죠. 이 계획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항들이 다 입안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집니다. 토지를 집행하는 토지 용도 지역부터 해서 이 모든 사항들을 다 결정한다 보면 됩니다. 토지 개발, 정비, 보전하는 구체화되는 계획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항들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 특징이죠. 과연 여기가 나옵니다. 해당 그 도시들마다 도시와 군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시와 군들의 지금 당장 토지를 개발, 또 정비, 보전하기 위한 계획이다 봅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이용사항만 나와 있다 보면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전반적인 모든 교육상, 또 환경상 다 포함되지만 이 관리계획은요, 지금 당장 토지에 대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다, 토지계획이다 보면 됩니다. 성격은요, 요건 딱 결정이 딱 되어지죠. 결정이 딱 되어지면 싫든 좋든 모든 국민들은 따라올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기 땅이 갑자기 농림지역이었다가 도시화가 됩니다. 아, 그럼 불로소득이죠. 막 100배 상승합니다. 그런 식의 이익도 발생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 마을 옆에 쓰레기 매립장을 짓는다. 라는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로 집행력이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부르는 바로 구속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이 계획 가지고는요, 권리쟁송, 행정쟁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계획과 마찬가지로 소리 기준, 장관이 정한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이것도 이제 도시 계획부터는 이제 5년마다 검토를 한다는 명문의 조항도 있다. 그런데 실효 조항도 다른 법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 고시했지만 그 고시한 내용들에 관한 집행사항이 담겨 있는 지형 도면에 대해서 고시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2년 안에 하지 않으면 그 결정사항이 실효된다라고 토지 이용규제법이라는 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있지만 이 법에는 없다 이렇게 하시고 다른 법에 있다라는 또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요 내용 참 중요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또 결정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걸 확대해서 토지 용 전반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 지역을 결정합니다. 토지의 용도 지구도 보시면 지정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다 또 이 개시 수도립이란 다섯 가지 용도 구역에 관한 지정 변경도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용도제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용용을 결정합니다. 또 기반 시설을 도시 안에서 어떤 장소에 어떤 크기로 설치한다라고 그 설치할 시설의 종류 등은 다 결정을 다 합니다. 기반 시설. 자, 또 거대한 뭐 왕숙 지구다, 도서 청라 지구다 등의 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아, 돌아볼게요. 또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도 위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남양주 일대도 무슨 뭐 다산 지구, 또 보시면 서울시에도 무슨 마곡 지구 등의 특별한 장소 일부죠.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역 정할 때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 안에서의 멋진 개발 계획,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도구역에 포함되는 상이지만 따로 따로 띄어서 입지 규제 최소를 하는 구역 결정과 그 안에서의 개발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도 다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용용용, 기도, 정, 지립해서 요 사항들을 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삼아가지고 입안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실 모든 사항이 다 이게 다 대부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용용용, 기도, 정, 지립 이란 요 사항들을 입안 결정해서 토지가 집행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틀이 나왔습니다. 이 한 판이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에 꼭 하나씩 나오는 상이고, 떨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은요, 법률처럼 집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라는 표현 쓰지 않고 입안한다 이런 표현 딱 씁니다. 법처럼 입안합니다. 이것도 원칙이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와 군에서 입안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들이 그들 관할구역 내에서 입안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도 특정 장소에 어떤 시설 또 어떤 계획 등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 보시면 시, 도지사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들이 입안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입안 권자가 해당이 안 되죠. 특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또 옆에 있는 관할구역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필요한 사항들 도로 설치할 때 옆에와 이어져서 쭉 설치가 되어집니다.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또 이미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옆에 지역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항에 집행할 때 보시면 위반은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특례사항 보시면 도시군 관리기획을 위반할 때 인접도시가 포함이 딱 되었어. 그러면요, 같이 공동으로 위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는요,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하는 어떤 결정을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 위반이라든지 요 결정 위반 등이 안 되고 있으면 포기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그 위치가 시와 도 간에 걸치는 위반 사항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같은 도 내 시와 군 간의 위반 사항이면 도지사가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할 사람을 정해준다라는 이 표현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원래 원칙은요,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미 제시가 되어진 그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위반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조속한 위반이 필요하면 상위계획,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때 같이 동시에 한두 가지 위반도 같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반할 때 당연히 상위계획,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위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맞지 않으면 항상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는 이 부분도 보시기 바라고요. 또 맞지 않을 때 국토장관과 도지사가 기한을 정해서 당신들 상위계획에 맞도록 조정하라 이렇게 요구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안 따를 때 보시면 보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에 한해서 이 상위계획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 조정하기 위해서 위반도 가능하다. 도지사는 요청은 해도 강제 위반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차이점이 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도시의 규모와 또 중요도를 나누어서 좀 규모 있게 또 순서 있게 차등을 두어서 위반하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지고 또 반발도 심하고 하니까 동시에 또 순차적으로 한다. 또 규모에 맞게 하라. 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근래 쟁점 포인트가 이것이죠. 위반은 행정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위반해달라 이렇게 위반해 요청 비슷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할 때는요, 또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반하듯이 해야 제안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법 보시면 제안서에다가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까지 첨부해서 해야 제안된다. 만약 말로 하면 그냥 건의사항이고 하나의 주민들의 의견일 뿐이지 제안이 안 됩니다. 위반하듯이 제안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또 다 제한을 할 수가 없어. 용도, 지역들, 문제들 주민들은 참 원하죠. 좋은 곳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종상향을 원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거래별 다 풀자. 다 요청하겠죠. 마음대로 뭐 해줄 수는 없어. 그래서요. 제한될 수 있는 사항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들 외에는 제한을 못한다랍니다. 무엇이냐? 자기 동네에 학교가 없어요.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도로 놓아달라.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또 이 멋들어진 길을 세워달라. 이용할 바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세워달라. 이것도 제한이 가능하다랍니다. 자, 또 용도 지구는 제한을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거, 기타 관광은 안 됩니다. 산업유통, 공장지구, 창고지나 물류 등에 있는 산업유통 등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개발, 산업유통 개발 지정지구만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있던 종전에 있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이 용도 지구에 있던 그 목적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꿔달라는 어떤 의미에서 제안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 기, 지, 개, 용에 대해서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 보시면 한 명이 나서면 안 돼. 그래서 제안의 조건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보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제안일 때는 그 시설 부지 토지 면적의 5분의 4의 주민 동의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이 제안서를 첨부해서 이거 첨부해서 위반 제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안은 제안입니다. 이걸 다 위반에 반응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심사에서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제안되어지면 따를 의무는 없지만 반응할지 말지 여부를 45일 또 추가 30일 연장해서 반응할지 말지 여부에 관한 결정 통보를 해 준다랍니다. 참 좋은 제안이어서 위반을 또 해줍니다. 해줄 때, 위반할 때 조사 비용 등이, 용역 비용 등이 막 발생합니다. 이런 식의 비용이죠. 공사 비용이 아니고 위반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 당신들의 제안 사항을 위반할
때 우리가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협의해서 그 제안자와 협의해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근래에 보시면 챙겨드는 포인트죠. 요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제안할 때에는 또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3,000평에서 1만평 사이에서 1만 조미터 이상 3만 미만 되는 크기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또 보시면 그 위치가 우리가 저기 앞으로 배우시는 저기 유보용도 지역이죠.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이 세울 수 있는 바로 이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 계생자에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 지역에서 보전용도 지역인 기타 주상공업지역 말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안 됩니다. 그 말고 기타 어떤 장소일 때 보전용도 지역인데 이런 지역 20%까지 보면서 또 포함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십시오. 또 이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고 한 문제씩이 꼭 듭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꼭 해놓으실 바타다 이렇게 또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안할 때 절차입니다. 중요한 어떤 권리 업무가 나오기 때문에 입안 절차도 좀 의미가 있고 재미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입안할 때 보시면 많은 사항이 있지만 특히 이것은 알아주십시오. 조사를 하는데 할 때 보시면 환경성 검토와 토지의 적성 평가와 지혜 취약성 분석이 포함이 되어서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물론 생략상은 또 많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무시하시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하고요. 또 의견 청취합니다. 의견 청취하는데 이때 주민들의 의견 청취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공청회가 아닙니다. 공고열람에서 공람. 공남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공청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요 차이점은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가지고 불러 모으면요,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뭘 나쁘게 한다 할 때 뭐 돌멩이 날라오고 화염병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청회가 아니고 공남을 통해서 읽어보게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보시면 14일 이상 공남을 합니다. 할 때 이때 요 기간 안에 읽어보고 연구해서 문서로서 의견서 제출을 모든 주민들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제출된 의견을 들은요, 요 해당 열람 기간 주는 요 기간 끝나고 나서 60일 안에 입안 반응 거기 의견에 대한 어떤 거기 결과를 통보를 따게 됩니다. 자, 또 이때 제시되는 모든 의견이 타당해. 타당 뜨면 다 반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영되어진 그 사안들이 있으면 초안가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또 중요한 사항이다. 하면 또다시 재공남 절차를 또 거친다. 그래서 계속 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지방의회에 보냅니다. 보통 지방의회에 보낼 때는요, 30일 안에 의견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사안의 경중을 나누어서 중요한 사안들은 뭐 6개월, 1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서 보내주면 그 기한 안에 의견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또 모든 사항을 다 의견 듣지는 않습니다. 아까 봤던 그 용용용 기도 정지립 가운데에서 중요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공용 문제 꼭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중에서는 다 하진 않습니다. 광역시설 두 군데 도시에 걸쳐있는 거대한 시설이거나 또는요, 중요한 것들만 보내요. 그래서 용용용과 기반시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용용 기까지만 보내지 용용용 기 이것 말고 이 법에서는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특히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 문제 등은요,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 뒤 가보시면 정비법원요에 가보시면 정비사업을 할 때는 또 의견 청취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요 다 없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특히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다. 두 번 근간에 나온 적이 있다. 이런 부분 또 확인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이제 입안했죠.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이 또 중요하죠. 결정권자입니다. 원칙은요, 시가 뭡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자치도, 또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또는요,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다. 이런 표현이 딱 듭니다. 그런데 그 시 가운데에서 대도시는 또 직접 결정을 한다. 라고 합니다. 응? 고등을 줍니다. 자,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사항이 좀 많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합니다. 무엇이냐 보시면 첫 번째 장관이 직접 입안한 사안들 직접 결정합니다.
특히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지정 변경 문제로 장관만이 결정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주택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인근의 개발 제한을 풀자라고 나서니까 서울시가 반대합니다. 하지만요, 개발 제한 구역 문제는 그 중앙정부에서 직접 입안 결정을 다할 수 있어 서울시가 반대해도 풀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국가 계획과 연계, 이란 말 중요합니다. 시계와 조정구역, 그 뒤에 배우시는데, 이것은 원래 원칙은요, 시, 도에서 다 결정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국가 계획상 연계 필요할 때 안에서 장관이 정한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시는데, 요 경우일 때만 나오고, 이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고요. 이건 수산자원관리청, 이 책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아니죠. 해양수산부 장관, 이 결정을 하게 돼 있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시장 군수는요, 모든 사항들 다 원래 도지사한테 신청을 다 해야 돼. 그런데 신청하지 않고 직접 결정하는 사항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이것은 직접 입안 결정을 다 할 수 있다. 저기 위에 연천군에서 그 읍내 인근에 연천군, 전국 무슨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군에 맞는 특성에 맞게 이같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계획 수립은 직접 입안 결정을 다 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지형 도면 작성일 때도 직접 작성 고시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면 됩니다. 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였던 그 목적을 지구 단위로 바꾼다라는 이 것도 결국은 요 아니겠습니까? 같이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정리하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결정할 때도 절차가 또 있고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항상 뭐 성인 또 확정, 결정할 때 협의를 먼저 하죠. 행정부서와 협의합니다. 심의도 거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협의할 때 보통 국토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들, 지방은요, 관계행정기관장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런데 지방에서 결정할 때 보시면 관계장이 아니고 중앙정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가 필요한 사항 네 가지도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부터 개입이 되어진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 또 지금 확대되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하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반 결정한 사항들을 바꿀 수 있어. 바꿀 때는요, 협의를 국장과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 국토장관이 승인을 해주었어. 그런데 그 승인되어진 그 사항을 이반할 때, 이제 국장과 협의하자. 말입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국토장관이 결정을 해주었는데 그 위에 그 목적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는지를 보기 위해서 국장과 협의한다. 또 둘 이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거대한 광역시설 등 설치할 때 보시면 국장과 직접 결정하자, 협의하자 이 말도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토장관 협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할 때 보시면 각기 도시계획위원회와 단독 심의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단독 심의예요. 그런데요, 이 도시계획뿐 아니고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가 와서 공동으로 같이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이거 뭐냐, 건물 짓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다 보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할 때는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요, 건축물 요 단위 토지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이것이 아니고 요 건축물 짓는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건축 구조 안전 심사 조화를 위해서 이때는 직접 저기 건축 전문가와 공동 심의한다는 게 포함되었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계획 구역이 아닙니다. 이런 분도 보시고요. 자, 또 보통은 바로 송부를 해버립니다. 보통은요. 그런데 결정권자가 직접 관보나 공부에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직접 한 다음에 송부를 딱 해줘. 그러면요, 통과단 해당 도시에서 열람만 시킨다. 공고했으니까 이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시까지 한 다음에 송부에서 열람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요 기본적인 절차,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도 참 잘 뜨고 있죠. 결정 고시했습니다. 효과가 무엇이냐. 참 중요한 사항이죠. 해서 보니까 결정 고시한 그 내용의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냐. 법적인 권리 업무가 나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장소에 만약에 저기 보시면 창동 일대에 뭐 K-POP이죠. K-POP입니까? K-POP
K-POP 공연장을 설치한다.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서울시민도 창동이 대충 어디에 있다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K-POP 공연장이 창동의 뭐 14번지에서 84번지 번지가 그렇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잘 모릅니다. 잘 몰라. 그래서 이럴 때 창동 4호선, 1호선, 뭐 4호선, 1호선 지하철 역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지형 도면 이런 것에 결정 사실을 밝힌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한 그 날부터 누가 쉽게 알 수 있는 이 날부터 여러 가지 발생한다. 그 다음 날도 아닙니다. 자, 어떤 곳에서 말입니다. 우선 위락시설 설치를 금지한다. 라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란 장소를 발표를 딱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위락시설 공사를 못하고 사업을 못합니다. 그럼 하던 업주들도 다 폐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하든지 간에 공사나 사업을 하고 있는 자들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신고할 필요도 없다랍니다. 그냥 무시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자기들은 좋아지겠죠? 권리금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결정상이 뭐냐? 용도구역 가운데서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두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해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두 장소일 때는요, 결정 고시 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는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수는 3개월 내에 신고한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지형도면을 누가 작성할 것이냐가 뜹니다. 이런 시는요, 입안했던 자가 잘해. 그래서 시장 군수일 때는요, 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도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 해당 시장 군수가 알아. 이것이 입안했던 자들이 작성한다. 그런데 요 위치, 확정되어진 장소 고시는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일 때는요, 이 작성한 입안한 요기 작성한 요 지형도면 또 도지사한테 승인받게 돼 있다. 하면 30일 안에 승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일 때는 직접 작성을 해서 고시도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요 계획들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기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도시군관리계 입안 결정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시면 토지의 종류입니다. 개발을 하든 보존하든 정비하든 1차적인 토지 이용 방법이 담겨있는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또 바꿔준다 등의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참 중요하고요. 이 용도 지역이 쭉 앞으로 나올 것인데 이 용도 지역이 바로 여러분 중개사 업을 하시면서 근간이 된다. 그래서 가장 앞으로 아파트 할 때는 필요 없지만 상가라든지 각종 어떤 지역의 땅을 소개한다 할 때는 토지 용도 지역. 이건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 토지 용도 지역이다. 본인의 영업망이 확대되는 것이 토지 용도 지역 분석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따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토지 용도 지역이죠. 전국토에 다 결정이 되어 있죠. 토지 용도 지역은 전국의 모든 땅에 다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요, 전부 다 결정이 쫙쫙 되어 있어 중복되지 않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없다 보면 됩니다. 자, 결정이 딱 되어지면 건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또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결정이 된다. 그래서 1차적인 토지용 제한, 건물의 종류와 건폐율, 용적률, 건물 크기, 규모가 다 결정이 되어진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이거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 21가지로 세분이 쭉 되어지죠. 그래서 1, 2, 1, 2, 3, 준, 중, 1, 6은 전, 1, 준, 보생자, 보생계, 용자 해서 21가지의 용도지역이 있다. 그 특징들이 있죠. 전용은 무슨 양호, 인대 1종원 단독, 양호 인대 2종원 공동 전용. 일반은 편리, 편리, 편리인데 저층, 중층, 고층. 어떤 또 준주거는 주거 업무 사업이 짬뽕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인식 기본적인 상황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또 정해지면 여기 있던 건폐율과 용적률 요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진다. 해서 뭐 1, 2, 1, 2, 3, 준, 중, 1, 6은 전, 1,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의 순서에 맞춰서 5, 5, 6, 6, 5, 7, 9, 8, 8, 7, 7, 7, 7, 2, 7, 7, 7, 7, 7, 7, 2, 2, 2, 2, 2, 2, 4, 2, 2, 2에 그 상한선 비교하면 참 잡두고 있죠. 또 건물 규모,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펼칠 수 있는 건축 면적 넓이의 비율이고 제한이고 용적률은 대지에서 건물이 한 층, 두 층 쌓을 수 있는 요 규모에 관한 제한, 요 전체 비율을 말하죠.
이 비율이 뭐 100, 150, 20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 3, 5, 400 등이 쭉 가는 요 순서는 기본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근간에 좀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용적률이 다 결정이 딱 되어져. 다 지역들마다 어떤 곳은 몇 프로, 몇 프로 다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결정이 딱 되어져요. 되어지는데 특정 장소 일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더 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지역, 완화되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 이거 부를 때 보시면 두 번째 부를 때 개, 개, 수, 자, 취, 농산. 농산 이렇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연 녹지가 원래 20%입니다. 20%. 그런데 개발 지정 지구면 30% 올라간다. 이 비도시 대부분 다 보시면 20%입니다. 20%인데 비도시에서 개발 지정은 40% 올라간다. 수환장 보호구역. 또 보시면 대부분 다 저 농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때는 40% 줍니다. 이제 보통 20%인데. 자연공원 지역 60% 줍니다. 취락지구 농촌 말에 보통 20%인데 이때는 건폐율이 60% 올라간다. 근데 공장 짓는 농공단은 70% 많이 주겠다. 또 공업적이다 70%인데 산업단지면 80%가 된다. 이런 부분에 관한 정액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개개수 자치 농산 3, 4, 4, 6, 6, 7, 8 기억하시고요. 특히 또 용적률도 올라갑니다. 개수자농 해서 보시면 대부분 80%인 장소인데 개발 지정이면 100% 주겠다. 수산자원 80% 준다. 자연공원 100% 준다. 공업적이 다 350%, 아니, 농공단지가 농촌 말해 보시면 대부분 다 80%입니다. 그런데 공장철 대단히 넓게 써야 돼. 또 크게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50% 준다. 그래서 개수자농일 때는 180, 100, 150에 상향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근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외워 주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기타 용적률적인 특례, 예? 또 특별하게 특례 혜택을 더 듬뿍 주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해 보시면, 요 4번 상시면 참 잘 나왔죠.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조성, 또 차량 진입금지 구간 설정을 위한 거치구단계 구이다. 할 때는요, 차가 필요 없어. 주상주항을 100% 다 면제해준다. 라는 부분에 관한 상도 잘 듣고요. 저번 시간에 이게 나왔었죠. 도시 지역 안에서, 도시 안에서의 지구단위, 개발지정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개구역 정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지구단위 기간 세울 때 높이 제한을 120%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특히, 6번, 7번, 8번, 개생자에서, 유보용도지역이죠. 유보용도지역에서 이제 성장관리 방안에 맞게 건축하면 건폐율을 보시면 10%씩 더죠. 원래 계획관리가 40%입니다. 50이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20%인데 30%가 된다. 10% 더 준다. 이런 부분 하고요. 또 어딥니까? 계획관리지역 일대안에서 용적률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겠다. 25% 더 주겠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보시고요. 9번, 10번입니다. 농촌 마을과 도시 안에서 방제지구 정해진 장소에서 재예방시설 설치한 건물일 때에 보시면 또 이렇게 추가적인 혜택을 준다. 이런 부분 또 여러분들 어렵지만 좀 나오고 있으니까 쟁점 파악하시고 정리를 해주실 파트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참 잘 뜨죠. 우리가 도간 농자로 크게 4대급은 모든 토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시면요, 특히 매립 지역이 나올 때에 보시면 인근 지역과 용도가 같지 않다, 또 걸친다 등인 사유 때문에 매립을 했는데 땅에 대한 종류를 결정 안에 어진 장소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천 가시면 많이 보입니다. 송도라든지 청라입해 보시면 용도 지역이 결정 안 되어진 그냥 땅을 메꾼 장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정할 때까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때까지 그 땅은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제한을 일단 받게 된다. 향후에 변화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보시고요. 또 우리가 도시 지역은 다시 주상공록지로 관리는 보생계로 세분이 됩니다. 근데 세분 안 되어진 도시와 관리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세분할 때까지는요, 그 장소에 대해서 세분상 중에서 가장 센 제한받는 보전자 붙는 장소, 보전녹지로, 보전관리로 일단 준해서 제한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또 도시 내에서는요, 농촌길 가시면 농촌길 옆에 보시면 일정 반경까지 해가지고 건축할 수 없는 접도구역이 많아. 접도구역 옆에 땅들은 맹지로 봅니다. 보는데 이런 접도구역은 도시 안에서는 없다. 주상공업지는 접도구역이 없다. 합니다. 또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 지적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도시 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정해져 있는 용도 안에도 보시면 농지가 있습니다. 이 농지는요,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 내도 녹지입니다. 녹지에서는요, 농지증이 필요하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공사, 철도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정해져 있는 그 농지 일대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녹지에서 농지 일대는요, 지적증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합니다. 원칙이죠.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은요, 다, 원칙은 다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합니다. 누가 합니까? 지장군수는 못해요. 다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빼고, 국토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에서 결정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요 지정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또 이번에 또 신설되었죠. 도시 안에서 주상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녹지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세분이 되어 있어. 그런데요, 도시 내에서 주상공업지역 녹지, 이것을 다시 필요하면 그 지방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추가 세분할 수 있어요. 보시면 저기 전일준 어떤 주거지역인데, 전일준 말고 또 기타 어떤 관리주거지역, 이런 장소를 또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 이제 그들 도시군 관리기구로 도시 내에서만 주상공업지역 녹지를 또 세분을 더 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설되었다고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정 특례입니다. 이런 도시군 관리기구를 한다가 그러니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계획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자, 1번 상이죠. 바다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합니다. 매립지역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요, 매립할 때 그 매립한 그 목적이 옆에 있는 땅과 같은 목적이야. 농림지역, 무슨 공업지역, 같은 목적입니다. 같은 목적. 그러면요,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그 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용도가 된 걸로 간주한다. 본장, 이 문장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매립한 것이 인근 장소와 같은 목적이 아닙니다. 또 두 군데 토지에 걸쳐서 이쪽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걸쳐서 있는 앞바다를 매립을 딱 했다 등일 때는요, 다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을 딱 해줘야 됩니다. 이 결정되기 전까지가 앞서 봤던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제한받는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른편 2번상이죠. 다른 법률에서 어떠한 지역 등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딱 했습니다. 했어. 그러면요, 요 고시한 순간부터 해당 그 장소가 도시 지역 세분화되지 아니한 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떠냐? 항어 산택전이죠. 항만 구역, 어항 구역, 산업 단지, 택지 개발 지구, 전용 개발 사구역입니다. 항어 산택전이라고 부릅니다. 항만 어항 구역, 바다 매립해서 이제 부두로 만듭니다. 그런데요, 항만 어항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매립할 거와 정해진 장소 뒤에 있는 배후 토지가 뭐냐? 도시 지역, 주상공 녹지 지역에 붙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붙은 앞바다를 발표하면 아닙니다. 도시 앞바다를 발표되어진 바로 항만 어항을 말한다. 또, 산업단지들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공장을 짓는데 농촌 마을에 어떤 생활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바로 농공단지는 또 제외한다. 공장은 있어도 그 지역은 농림지역 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기개발 문제 없습니다. 전원개발 전기발전소 짓는 사업구역입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다 공업지역으로 바뀝니다. 바뀌지만요, 어디입니까? 송전소, 변전소, 수력발전소 이런 것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보통은 뭐 산업단지 그 중에서 전원개발 원자력 또는 화력발전소를 말하지 이것은 제외한다. 그런데 이게 포함이 안 됐지만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등은 아직 법에 담겨 있지 않다. 이제 이것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가보시면 농촌 농가 산이 참 많아. 그런데 이 논들 산들 보시면 그냥 일반 농지입니다. 절대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지역에 있는 산에 대해서 논에 대해서 농업지정지역 절대 농지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또 산에서 보전산지라고 해서 보전산지 그러면 원래 원칙은요, 이것도 농림지역입니다. 근데 아주 멋진 산이야.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산지이면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 또는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바뀌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도시군 관리계획 발전에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용도 체크도 당연히 또 중요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